맨몸 운동은 주로 등과 가슴이 주동근인 턱걸이와 푸시업이 유명하다 보니 가슴과 등 말고는 맨몸 운동으로 다른 부위를 만드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헬스장을 갈 필요도 없이 오직 맨몸 운동으로 더 굵은 팔을 만드는 방법들을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먼저 굵은 팔을 만들기 위해서는 3두근과 2두근이 팔에서 가장 큰 근육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는 상완근, 상완요골근, 전완근 같은 근육들도 같이 키워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가장 큰 근육인 3두근의 좋은 맨몸 운동들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에 진행된 3두근에 대한 근전도 실험에 따르면 다른 종목들보다 특히 벤치딥스가 3두근의 활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죠. 이 벤치딥스는 특히 아놀드 딥스라는 별명도 붙었던 만큼 아놀드 슈어제네거도 자주 했던 종목입니다. 아마 아놀드도 벤치딥스가 가장 3두근의 활성도가 높고 효과적이란 걸 알았던 것일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 벤치딥스를 할 때 중량을 좀 더 높이고 싶다면 이렇게 다리를 의자 같은 곳에 올리면 좀 더 중량이 높아져서 부하가 더 올라가고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벤치딥스가 포함되지 않은 또 다른 근전도 실험을 보면 트라이앵글 푸시업이 3두근의 근전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죠. 이 트라이앵글 푸시업은 심지어 헬스장에서 기구를 들고 하는 다른 종목들보다도 더 높은 근전도가 나타나 가장 좋은 3두근 운동으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3두근 발달에 좋은 또 다른 푸시업 변형 동작은 트라이셉스 푸시업이 있는데요. 이런 식의 푸시업은 어깨 관절이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 보니 가슴 근육은 거의 자극이 없고 3두근에 집중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3두근 발달에 매우 좋은 푸시업 변형 동작입니다. 결론적으로 집에서 오직 맨몸 운동으로 더 큰 3두근을 만들고 싶다면 벤치딥스와 트라이앵글 푸시업 그리고 트라이셉스 푸시업을 위주로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다음은 이두근의 가장 효과적인 맨몸 운동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 진행됐던 이두근에 대한 근전도 실험을 보면 맨몸 운동 중에서 유일하게 친업이 다른 바벨컬 또는 덤벨컬보다도 이두근에 더 높은 근전도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1위를 차지한 컨센트레이션 컬처럼 집중적으로 이두근에 자극을 꽂아주는 종목에 비하면 조금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친업이 다른 기구를 쓰는 종목들과 경쟁해서 3위를 차지할 정도면 이두근의 가장 효과적인 맨몸 운동 중 하나인 건 확실하죠. 그리고 친업은 그립의 넓이에 따라서 자극의 부위가 달라지는데요. 클로즈 그립으로 하면 이두근의 안쪽 부위보다 상완근의 개입이 높아지고 와이드 그립으로 하면 바깥쪽보다 안쪽 이두근의 개입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상완근도 같이 더 만들고 싶다면 클로즈 그립으로 하고 이두근 안쪽을 더 만들고 싶다면 와이드 그립으로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이런 이퀄라이저바 하나만 있으면 인버티드 바이셉스 컬을 해주는 방법도 이두근 발달에 매우 좋습니다. 게다가 인버티드 바이셉스 컬은 친업보다 중량이 좀 더 낮기 때문에 친업이 어려운 초보자분들도 좀 더 쉽게 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2016년도에 출판된 이 논문에 따르면 뉴트럴 그립 풀업이 이두근에서 가장 높은 활성도가 나타났고 상완근도 두 번째로 활성도가 높은 만큼 뉴트럴 그립은 팔 근육 발달에 매우 좋은 그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트럴 그립 풀업을 해주면 되는데요. 근데 만약에 턱걸이 바에 뉴트럴 그립이 없다면 이렇게 커먼드 풀업으로 해주면 저절로 뉴트럴 그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두근과 상완근 발달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이두근을 더 크게 만들고 싶다면 친업과 인버티드 바이셉스 컬 그리고 뉴트럴 그립 또는 커먼드 풀업을 위주로 해주는 게 가장 이두근 발달에 효과적인 맨몸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